많은데 밑걸림 엄청 심하겠네. 물이 시큼시큼하잖아. 근데 뭘 저렇게 많으면 낚시 아예 여기서 못하잖아. 이 자리에. 그치? 좀 아예 걸려 빠질 거면 큰 거 같지 저 씨발. 근데 큰 게 와도 박어 그냥 박는 곳이 많겠는데? 아니 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예보가 다르네? 사람 없는 데로 왔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쪽 포인트 도착 내릴게요. 여기다 낚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기온은 그렇게 뭐 괜찮네. 그치 바람만 그렇게 많이 안 불면 심하지 않으면 날씨는 따뜻한데 그래도 바닷가에 보니까 바람이 어느 정도는 부네요. 배를 안 챙겨. 아이 씨부래. 소금만 챙기고 계란을 안 챙겨. 냉장고에 두고 왔네. 아니 씨부래 밥도 안 먹었는데 계란을 안 챙겨 갖고 왔대. 빵 한 조각 먹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빵에다가 찐빵까지. 불돔 낚시는 이제는 끝내고 내년을 기약해야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감성돔. 지금 나오는 돌도 출조를 나가면 입질이 많아요. 출조를 나가면 정신이 없어. 다섯 번 이상씩 오기 때문에 그것도 4시간 만에 다섯 번 이상 오면 1시간에 한 번씩 한 번 꼴로 오니까 많은 거예요. 돌도 근데 지금은 애들이 조금 깊은 저기 출조를 나가야 좀 있어. 도보 포인트는 별로 그렇게 한 번 꼭 꼬져봐. 한 번 입질 와요. 한 번 입질하는데 잡어가 껴 있으니까 땅 때렸는데 그 다음을 안 때리는 거지. 미끼가 다 떨어진 거지. 어? 오케이, 오케이. 나 또 꼬꼬 끌어졌다. 빨리. 왜 안 되겠어? 아니, 아니, 지금. 맞지? 육자야 육자? 겁나 크대 겁나 크대. 아 얘 잡아야 되는데 모래 완전 칵 박힌 거 아니야? 느낌이 혹돔 같다고? 혹돔 아니야. 혹돔 이렇게 꼬라 박나? 아니 떠오를 수 있지. 와 왔어 왔어. 입질이 봐봐요. 입질이 탕 이따가 쭉 가져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들고 있다가 확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긴 했어. 내가 그래서 처음에 왜 바로 안 쳤냐고 그런 거야. 아직도 안 돼? 툭툭 쳐? 큰 놈인가 보다. 큰 놈인가 봐. 빨리 나와라. 제발 나와라. 나와라. 제발 나와라. 그래 잡자 잡자 잡자. 힘써. 힘 겁나 커? 개크다. 개커? 입장가도 없고 진짜 작죠? 와. 왜? 뒤에서 잡아달라고? 힘이 짤려? 할 수 있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자, 지금 대물이 쳐와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와서 들었다가 속보를 들었는데 그대로 끌고 가더라고요. 지금 오다가 모래 박았는데 지금 폭풍이 치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여러분들 참돔하고 그 참돔 82, 폭돔 12kg 잡았던 그 로드입니다. 레드펄스의 GP7-500, 이른 레드펄스의 BR830, 라인은 썬라인 16호 65번급 와이어 케이블에 직결받은 전목 미끼 썼거든요. 네, 오늘 일몰입니다. 오늘 12월 24일, 12월 23일 일몰인데, 오늘 중두밀까지만 보려고 이제 마지막 피스에 이렇게 때려버리네요. 지금 걸려있어요. 도저히 힘이 너무 지금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거치대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갬낙새기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얘는 빨리 나와라. 엄청 크다 사이즈를. 끊어지잖아. 끊어지잖아. 뭐야, 빠졌어? 빠졌다고? 아니. 있어. 뭐를 끊었어? 뭐를 끊었어? 아싸, 그래, 나와라. 할 수 있어. 나와라. 왔어. 뭘 끊었대? 거기 뭐야? 있어. 뭐야, 빠졌어? 달려 있어. 뭐야, 빠졌나? 너무 쉽게 끌려오는데. 아마 돌돔이야! 뭐 돌돔이라고? 아싸 돌돔! 와 돌돔이다! 대물 돌돔! 그렇게 30분이랑 실험했는데 대물 돌돔! 우와 대물이다! 야 이씨 뭘... 야 이 안쪽에 재물건 확실히 되는 재물건이면 이렇게 이빨을 뚫어갖고 씹을 해 얼마나 강력해서 이빨 안쪽을 뜯어가지고 석회제를 뜯었어? 뚫어갖고 씨 이렇게 했으니까 이빨이 왜 이렇게 이빨을 뜯어 이러니까 안 빠진 거야. 자 해갈이 나왔다. 해갈이 나왔다. 36 정도 37 정도 되겠다. 예, 해갈이 나왔어요. 이놈이 컸어야 됐는데. 야 오늘은 돌돔회 짜잔. 철수 막판이었거든요. 여기가 물이 차면, 그러니까 물이 차면 모래 잘 안 걸려. 그 대신에 입질이 없어. 중 이상 넘어가면. 그래갖고 중 날물에서 마지막입니다 하고 한 거거든. 투명하죠? 보이죠? 투명하지? 고기가 기름이 꽉 차가지고 이 살 보세요 쫀득할거 숙성 잘 됐습니다. 청고추 좀 낼까? 네 no. 됐어. 왜 초코랑 왜 끊었냐? 나 먹으려고.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냐? 너 이제 난 너도 아니 그냥 맛보려고. 언제 맛봐 그럼. 그래서... 지금 마실 때 먹어보려고 하는데 내 거 먹지 말. 너 우동 나 먹어. 네 먹을 거잖아 어차피. 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어. 너 우동 넌 우동 먹으라. 나는 우동 먹을 테니까 그 얘기 그렇게 다 했어. 풍자야 돌돔 먹으러 나와라. 아빠가 다 먹는다. 너 이때 아니면 기회 없다.
동자 너 자라. 풍자야 꼬기. 저희 딸내미 풍자예요. 불도 뭐 겁나 맛있습니다. 자, 하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짠. 잘 오늘 다 고생하셨어요. 자. 진짜 쫀득쫀득합니다. 맛있다. 이렇게 돌돔돌돔하지. 와, 근데 지금 보시면 보글 보이죠? 까맣게 다 보이죠? 보글처럼 얇게 썰는데도 한참을 씹어야 돼. 그 정도로 쫄깃해.